이번에는 19번째 엑서사이즈. 이거 그리고 엑서사이즈 제목은 펜스 1보트예요. 밑에 있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물론 영상은 한 번만 보셔야 돼요. 두 번, 세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해야 될 거. 볼 있죠? 볼 넣어주고 얘 사이즈를 20이나 10 정도로 줄여줍니다. 현재 20으로 줄였어요. 20. 그래서 아주 크기가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펜을 추가합니다. 펜 어디서 추가하느냐니까 여기 익스텐션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고 Add Extension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펜이라고 있어요. 여기 펜 있죠? Draw with your sprite. 여러분들의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드로우 그림을 그리는 펜입니다.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면은 그 스프라이트에 따라가면서 선이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펜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먼저 일단 볼을 선택을 하시고 볼 선택한 상태에서 이벤트 when clicked, when clicked 처음에 클릭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나요? 원점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X, Y를 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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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땅 중간에 왔죠?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펜, 좀 전에 추가했던 펜 있잖아요. 그래서 erase all. erase all은 지금 그려진 모든 것은 지운다 이런 말이에요. erase는 지운단 말이고 erasure 하면은 지우기란 뜻이죠. all. all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먼저 지웁니다. 깨끗하게. 그런 다음에 펜의 컬러. 컬러를 지정해주고 set pen color to more. 그리고 펜의 컬러를 이 색깔로 set 설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펜의 두께. 두께도 바꿔줍니다. 펜의 두께는 여기 펜 change pen size by라고 있잖아요. 혹은 set pen size to 돼 있죠? 요걸 가져오시면 와서 펜의 사이즈. 펜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펜이 얼마나 진하게 굵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일단 10을 볼까요? 10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제가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은 이제 요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옮겨 볼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니까 요리로 보낼 겁니다. 이쪽으로 보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모션 해서 글라이드 있죠? 글라이드 글라이드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글라이드 그리고 요만큼 보내줍니다. X는 마이너스 128이고 Y는 2네요. 그죠? 그러면은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됐네. 그죠? 근데 지금 색깔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색깔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트나 종이에 펜으로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펜을 종이 위에 누르고 써야 되겠죠. 그죠? 펜을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지금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종이 위에 펜을 누르는 동작.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펜 다운입니다. 펜 다운. 그리고 반대로 펜 업은 노트에서 종이에서 펜을 떼는 것을 펜 업. 종이에 펜을 대는 것을 펜 다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너무 줄어들어 버렸네요. 됐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또다시 이 스프라이트를 밑으로 당겨서 오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나오겠죠, 지점. 그럼 마찬가지 모션 가서 글라이드 또다시 원 세컨드 투 해서 이번엔 새로운 위치 Y 좌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볼까요? 자, 요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나머지는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영상에 나와 있는 그림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끼나 뭐 거북이나 호랑이나 어떤 그림이든 이 펜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